개수가 모두 정수인 1차 이상의 두 당시 f(x), g(x) 같은 식이 f(x) 곱하기 g(x)를 만족시킨다. 그래서 그렇게 해서 f(x) 다 g(x) 중에서 차수가 가장 낮은 당식을 f(x), 차수가 가장 높은 당식을 g(x)라 할 때. 자, 조리제법 써야 되겠습니다. 1, 마이너스 3, 1, 0, 4 하면은, 자, 2를 대입하면 되겠죠? x에 2를 대입하면 16, 마이너스 8, 3, 24, 플러스 4 더하기 4 이렇게 되죠? 8하고 24, 이렇게 0이 되잖아요. 2, 2는 2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4, 0 이렇게 됩니다. 자, 또 봅시다. 2, 1은 2, 1, 2는, 2또 되죠. 1은 2, 1, 2, 1, 2, 0 이렇게 됩니다. 그러므로 x-2의 제곱,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. 자, 이 fx, gx라 된다 그랬는데, 근데 일단 그 이제 곱하기가 뭐, 예를 들면 가지가 이렇게 되겠지. 경우 수가 x-2 제곱 하고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있을 수 있고, 그다음 x-2 이렇게 있고, x-2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뭐 이럴 수될수 있잖아, 그죠? 그리고 두 개를 더한 것 중에서 차수가 가장 낮게 되려면은, 자, 이렇게 되면 이게 일단 더하기라면 3차가 될 거잖아요, 그죠? 이 3차가 있기 때문에. 3차고, 지금 이게 1차잖아요, 그죠? 자, 근데 이 경우는 어찌 됩니까? 요거 2차, 요거 2차니까 더해봐야, 더하기라면 이거 2차가 될 거잖아. 더하기하면 2차가 되고, 요거 더하기하면 3차가 되네. 됐죠? 그러면은 차수가 지금 가장 낮게 되려면은 일단은 요 2차 되는 거, 자, 요런 식으로 되겠죠, 그죠? 이 경우죠. 이렇게 됩니다. 이게 이제 fx 다 gx를 하게 되면은 그 차수가 가장 낮은 당식이 되니까 fx는 x-2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해야 되겠네. 자, 이게 증기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는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되죠. 그 다음에 GX 같은 경우에는 차수가 가장 높게 되려면 역시 이 방식이죠. GX는 X-2 더하기 3차에 해당되는 X-2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됐을 때 가장 크지잖아요, 그죠? 그죠? 자, 그럼 전개합시다. 는 X-2 더하기 x3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. 는 x3제곱, 자, 이거 마이너스 x제곱 여기다 하면은 마이너스 x 1 사라지고 그다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. 구하자는 거는 지금 이게 F1, G1이죠. F1 더하기 G1을 하게 되면 F1을 대입하게 되면은 2 마이너스 3 더하기 5가 되고 G1 이렇게 되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그래서 이렇게 사라지고 요 마이너스 1 하면 5 다음 4, 4 빼기 4 이렇게 0이 됩니다.